네, 저 한국 저 국토정보공사 임상하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드론 투포지 대회가 드론 축구 대회가 서강에 열리고 있는데 요 대회 그 내용하고 또 앞으로 요 저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드론 축구 대회는 전국에 K드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군법, 드론 군법 구간에 저희 공사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축구 대회를 저희 주최로 열어버려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론에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열었고요. 네. 저희 공사에서는 드론을 산업용 드론을 공공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저희 지적 측량이라든지 지적 제조사 그리고 국토 조사 사업에 저희 임무용 드론을 투입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나갈 계획입니다. 아 네. 그 원래 대회가 몇 회 대회죠? 사실 저희 공사에서는 첫 회 대회입니다. 아, 첫째고. 예예예. 예. 앞으로 이제 세계 대회로 발전을 하려는 전주 시장님의 멘트도 있었는데 뭐 세계 대회가 된다면 상당히 큰 규모로 대회가 넓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요? 네.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드론 축구라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그리고 저 최근에 그 구미 전자산업 구미에서 또 국제 드론 산업 뭐 협회라고 이제 창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미 지역에서 대회를 만약 개최할 수 있다면 자문을 얻고 싶은데 뭐 도움을 주실 의향도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전주시가 이제 캐스팅하고 저희 부사랑 함께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저희 드론 축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드론 축구 예, 정말 멋집니다. 예, 많은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5초만 더 남자 남도 때요. 아 예.